안녕하세요. 스코어 가든의 스코어입니다. 오늘의 스코어가 간다.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좀 흐렸었는데 굉장히 다시 맑아졌어요. 제 마음속 날씨도 오늘 엄청 화창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노가든에서 진행하는 네, 지금 듀가르송을 차지하기 위해 반차를 내고 서촌에 있는 노가든으로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줄들을 많이 서 계시네요. 밖에서 제 순서가 오기만을 계속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듀가르송 토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먼저 사전에 예약을 하고, 근데 그 예약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한 2, 3초 만에 마무리가 돼요. 저는 운 좋게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예약을 됐고, 그 예약이 되면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이날 구매할 수 있는 토그는 인당 7개까지였어요. 오리지널 시리즈라서 엄청 많이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안에서 토분이 바닥날까봐 노심초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제 순서가 올 것 같습니다. 들어왔고 일단은 손에 잡히는 대로 7개 종류별로 담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담고 있습니다. 저는 급하게 가느냐고 가방을 따로 못 가져갔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잘 해주셨습니다. 사장님께서 얼른 집으로 가서 신나게 토분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집으로 도착했습니다. 듀가르송 토분 언박싱 언비닐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쁘게 잘 싸주셨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이 톱은 이름을 잘 몰라요. 코드명으로 적어주셨더라고요. 오리지널 시리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. 가위로 한번 보이십니까? 듀가르송. 이게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이름이 비올레 같아요. 비올레. 다음은 얘도 듀가르송. 얘도 듀가르송. 얘는 13짜리 같은데 이것도 세워보겠습니다.
얘는 아, 두 개가 있었네요. 어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얘가 얘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오, 링팟이죠? 링팟이라고 하나? 네. 야,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. 쓰레기는 한번 모아주고 그 다음에 좀 큰 것도 샀어요. 잘라서 아직 세 개나 더 남았습니다. 이렇게 안 자 찾아보니까 롱 비올레라고 하더라고요. 아 진짜 영롱합니다. 이걸 사라고 광클릭을 하고 반차까지 쓰고 뛰어가서 참 오 얘도 롱 오리지널 롱 비올레 같아요. 크기가 21cm 짜리라고 하네요. 야 여기다 뭘 심어야 되지? 제일 큰 팥입니다. 우와 얘는 야 24cm 짜리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족끼리 모아봤습니다. 오 진짜 아 이래서 듀가르송 하나 봅니다. 와 진짜 이쁘네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즐겁게 키우는 게 제 맛입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뿅!